좋아요, 구독!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이 있다면 오후장을 뜨겁게 달궈줄 종목은 또 분명하겠죠. 예. 저희가 또 미리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두 가지 종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코리아나하고 네. KGETS입니다. 네, 코리아나와 KGETS를 오늘의 오후장 인기죠. 좀 예. 집중해보자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코리아나부터 체크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예. 전문가님께서 잠깐 또 화장품주가 예. 오염수 예. 관련해서도 또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아, 참 예. 화장품 관련주를 어떻게 공략해볼까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예. 코리아나는 좀 어떤 힘으로 오후장을 사로잡아줄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네. 그 화장품주 부분들이 네. 그 기존에 했던 그 일본이나 미국 수출량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중국 수출량 같은 경우는 전혀 시세가 안 났다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한알령 제재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올랐던 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코리아나하고 항우장품이 예전에 6년 전에 이제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약간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또 크게 더 시세를 냈던 종목을 보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코리아나 화장품을 약간 현재 두각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장품하고 항우상품 제조. 제조는 OEM 방식인데 세 개 종목을 비교해 보면은 두 개 종목은 약간 조용하는데 코리아나가 약간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일본에 대한 어떤 현재 이제 보복 조치 개념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이제 연관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정당한 어떤 현재 조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국 네티즌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보이콧할 수 있는 어떤 품목. 회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타겟을 세우는데 화장품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사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내수 어떤 상황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물론 해외의 어떤 여행에 대한 수요가 현재 좀 제한적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들어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열풍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시세는 이제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중국 관광객이 온지 안 온지 명동으로 가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또 시간 나시면 또 주말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고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뭐 예전에는 그 면세점 같은 데는 거의 쌀화수를 싸놓고 그냥 배급제 형식으로 이렇게 팔았던 막 그런 기억이 나고 저도 그걸 눈으로 목격을 좀 했죠. 근데 코리아나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이 생각보다는 좀 적은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행보를 하다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물론 하루 이틀 약간 조용할 수가 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장기 차트로 보면은 현재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조정 뒤에는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오후장에 한번 관심 거래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가운데 코리아나를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이 화장품 관련주가 최근에 한알령 해제 이슈, 이 중국 관련된 이슈로 움직여주기 시작했죠. 이제 이에 더불어 중국이 일본 화장품을 보이콧하겠다. 그 운동이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화장품 관련주 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코리아나 더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잘 살펴보시다가 조정 이후에 더 한 번 더 올라올 그 가능성을 좀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겠고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인기장 종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KGETS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사실 이미 좀 강력한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장 초반에는 더 급등하는 흐름까지 확인이 됐는데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줄까요? 네. 이제 KG그룹이 네. 최근에 이제 쌍용차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쌍용차에서 이제 KG모빌리티로 이제 바꾸고 있고 또 각종 현재 SUV 차량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인기가 상당히 좀 좋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연말에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분 어떤 그 모델도 출시가 된다는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KG 그룹사 중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좀 해야 되죠.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관련된 회사 부분들이 상장사 위주로 보면은 KG 케미칼이 있습니다. 여기서 황산 니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황산 니켈에 대한 수직 계열화에서 본 KG ETS 업체, 그 다음에 관계사인 KG 에너캡, 그 다음에 KG 케미칼 이렇게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황산 니켈에 대한 공급망을 완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 또한 현재 중국의 현재 동 관련 전문 제조 업체인 JMT라는 회사하고 현재 업무 협약을 맺어서 어떤 생산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재료에 대한 수직 계열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주창구 역할이 KG ETS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뭐 숨어있는 호재들은 얼마든지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KG ETS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어도 오늘 크게 급등하고 또 장중 조정을 이제 보여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한번 나와준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계를 완성한 업체하고 완성이 되지 않는 업체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가 급등한 또 그러고 에스텍스가 급등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G 그룹 쪽의 부분에서 KG ETS를 중장기적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서 주목해볼 두 번째 종목은요, KG ETS입니다. 오늘은 이 황산 니켈 사업에 대해서 부각된 종목인데요. 지금 계속 살펴보시다가 이격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후장의 흐름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대박 종목 공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대박 종목 그리고 이슈 공개에 앞서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